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성격을 갖게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하는 피놀알라민, 최고의 항산화제인 글루토사이언을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B6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충분히 알았지? 그런데 비타민 B6 농도도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그 농도가 낮아지면 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정신병증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MTHFR만큼이나 이 스닙스가 아주 흔해. 양쪽 부모로부터 스닙스를 받은 호모자이거스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21%나 되고, 부모 중 한쪽에서만 받은 헤테로자이거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45%나 되거든. 즉, 정상적인 B6를 농도를 가진 사람이 겨우 34%밖에 안 된다는 거야. 혈액 B6 농도가 20 나노몰 이하가 되면 스닙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스닙스에 환경 조건은 점점 나빠져서 독소가 쌓이고 메스틸레이션 자체를 방해하니 증세 발현이 쉽게 되어서 벌컥벌컥 화를 내거나 매사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B6는 파이로덕사민, 피로덕살, 파이로독신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몸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파이로독사민 포스페이트, 피로독솔 키네이스, PMP 옥시데이스 같은 엔자임들이 필요하거든. 이것들 도움으로 파이로독솔 5 포스페이트, 줄여서 P5P라는 활성화된 코엔자임 형태가 되어야 신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엔자임도 부족한 게 보통이거든. 즉, 약국이나 의사로부터 비타민 B6 처방을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이 형태로 변화를 못 시키니까 먹으나 마나인 거거든. 고로 비타민 B6를 섭취할 때는 꼭 P5P 형태를 사야만 해. 이제 그럼 메스틸레이션과 영양 흡수 장애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는 구리와 아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의 열쇠는 메탈로사이아나인이라는 단백질이야.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왜 이게 중요한지 그 기능을 알아보자. 독성 금속들이 생체에 축적되는 것과 디톡스를 좌지우지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네랄을 얼마나 섭취하든 균형을 맞춰서 항상성을 지켜줘. 즉,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필요한 만큼 유지하고 나머지는 배출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력도 갖고 있고 결국 신경계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지. 즉, 메탈로사이아나인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몸의 미네랄 밸런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어서 아연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으로 흡수돼. 그것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세포 내에 아연 두 개와 결합하면 메탈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아연이 6개가 더 붙으면 메탈로사이아나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아연 섭취도 많아야 하고 세포 내에 아연 분자도 아주 많아야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즉, 세포 내에 아연 농도가 높으면 만들어지고 낮으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메탈로 프로테인이 뭐냐면 세포로 들어온 아연에 아연 2개와 구리 2개가 붙어서 만들어져. 우리가 흔히 염증 막아준다고 항산화제로 먹는 바로 SOD가 메탈로프로테인이야. 즉,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의 모든 미네랄 밸런스가 맞아서 특별하고 비싼 항산화제를 따로 사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지. 원래 모든 항산화제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돼 있거든. 단지 세포 내에 충분한 아연 수치가 보장되면. 여기서 잠깐 알아둘 게 있어. 직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카나비스, 대마를 치료제로 사용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면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 합성과 방출 능력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 즉, 잠시 증세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치료가 아니라 악화를 시킨다는 의미야. 반대로 담배는 수용체로 불리우는 뇌 구조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어. 즉, 정신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안 돼. 도파민 생성 능력이 더 떨어져서 증세가 심해져 버리거든.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정신병증이 치료된 후에 천천히 시도해야 해.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보여줄게. 고집이 아주 세고 반항적이고 학습을 거부해서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게 됐고 상담 치료와 비반세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의 치료 결과야.
이 아이의 다른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히스타민 수치는 153으로 심한 메슬레이션 저하증이 발견되었는데 치료 방법은 머사이오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C, D, E, B6를 복용시켰고 4주째부터는 개선이 보이기 시작해서 3개월 이후까지 점차적 개선이 되었어. 결과적으로 일반 학급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은 사라지고 협조적이고 의욕을 갖고 과제를 수행하게 개선되었다고 해. 카운셀링은 계속했지만 비반스의 복용을 중단하게 됐지. 다음은 평소에는 착한 학생으로 협조적이고 많은 친구를 갖고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차분했지만 느닷없이 분모를 폭발하는 감정 조절 장애 증상이 매일 나타났어. 카운셀링과 졸로프트를 복용하고 있었거든. 검사 결과는 구리가 아주 높았어. 파이로는 정상이었는데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아연 복용량을 늘리고 항산화제와 비타민 C 이것과 함께 졸로프트를 복용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연량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급작한 복용은 증세를 악화시키거든. 4주까지는 전혀 개선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달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10주 이후부터는 분노 좌절 장애는 완전히 멈추고 졸로프트 복용도 중단했어. 주로 영양제 치료는 4주까지는 그다지 증세 변화가 없는 게 보통이야. 그만큼 세포나 혈액 내의 영양 수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음의 경우는 폭력적이고 무단결석에 성적을 낙제할 정도로 만사 의욕이 없어진 상태였거든. 그의 검사 결과는 파이럴 이상이었어. 20이 정상인데 82나 나왔거든. 파이럴 치료는 보통 아연, 오메가6, B6와 P5P와 바이오틴과 함께 복용시키거든. 파이럴 이상은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파이럴 수치만 내려주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때문이야. 7일 뒤부터 현저한 개선이 나타났고 2개월 뒤에는 차분해지고 무단 결석을 멈추고 사회 활동에도 협조적이 되어서 축구팀에도 들어가고 결국 고등학교 자퇴할 뻔한 사람이 대학에도 잘 들어가게 됐지. 이런 식으로 각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양제 처방만 잘 해주면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몸의 기능이 회복되고 정신병증은 사라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야. 몇주 해보고 안 되네. 이러면 절대 안 돼.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빨리 나고 성인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느려. 거기다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양제를 복용해도 메슬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간 해독에 다 쓰여져서 고갈되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힘들어져. 정신치료에는 술을 끊는 게꼭 전제돼야 돼. 닥터 웰스 연구소 성과를 보면 완치 케이스가 58%, 부분 개선이 33%, 개선이 없는 경우가 8%,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1%밖에 안 됐어. 결국 나는 완치 58%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하여튼 웰시 박사의 프로토콜은 이러해. 정신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연이 부족하거나 구리와 아연의 비율이 불균형해. 고로 아연을 넣어주는 거야. 메슬레이션은 스트레스 반응, 해독, 에너지 생산, 면역 반응 등을 포함한 신체의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신질환이 많은 경우에서 과메트라되거나 과소메트라가 나타나니까 메슬레이션을 정상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소변의 파이럴 수치 증가는 감정적 기복, 나쁜 단기 기억력, 폭발성 기질, 우울증, 소화기 질환, 불안, 양극성 장애, 자폐증, 학습 장애,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고 아연과 비타민 B6 결핍을 만드니까 이런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야. 그럼 정리해보자. 나에게 어떤 스니프스가 있더라도 정상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첫째, 머사이오닌, 폴레이트 사이클을 돌아가게 이러한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둘째, 뉴로트랜스미터 사이클을 위해서 P5P 형태의 비타민 B6를 섭취하고, 에피네프린 정상을 위해서 충분한 아연 섭취, 홈옵시스타인과 가바를 위해서 TMG를 꼭 섭취하도록. 그럼 메슬레이션이 잘 돌아가서 세포 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도 잘 조절될 거야. 특히 TMG는 비트 주스를 섭취하는 게 좋아. 사과와 비트를 섞은 주스를 아침에 마셔주면 비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만 하거든. 나는 매일 아침 이걸 마셔. 오늘 내용은 신경정신학자인 웰시 박사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을 임상 치료하고
자기 자신의 스냅스와 싸워가면서 자식들의 ADHD도 치료한 내용을 내가 바이오케미스트리 원리로 설명해 본 거야. 그분의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도 대체 이게 왜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하지만 정신병증을 고치는 데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건데 뇌는 결국 장에 사는 미생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론 중에서 비타민 B12 스냅스와 장누수 그리고 정신병에 관한 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다음 영상에 다룰게. 정신적인 문제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음 영상을 꼭 같이 봐야만 해. 기본적인 영양분을 넣어주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 내 몸이 나를 알아서 챙겨주고 정상적이게 하는 데는 장에서 스스로 작동하게 해야 하거든. 궁극적으로는 장의 미생물이 정상이 되어야 정신적 항상성도 유지하는 거니까. 정신병은 고칠 수 있는 거야. 노력하면 다 돼. 나처럼 옥시토신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 한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어려워도 여러 번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어렵다고 화내지 말기. 사랑하는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